안녕하세요. 청년기자단 김도원입니다. 저와 함께 호모사피엔스 전시를 관람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. 처음부터 천천히 안내해드릴게요. 그럼 시작!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공간에는 인류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명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본격적인 전시 시작 전 철학적인 명언과 함께 생각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? 발걸음을 옮기면 다음 공간에는 인터랙션 영상이 등장합니다. 호모사피엔스가 나무에서 내려온 순간부터 어떤 방식과 문화를 통해 살아가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.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인간은 예전부터 장례 문화가 있었고 함께 연대해 살아갔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. 이 인터랙션 영상은 관람객이 가까이 다가와서면 인식하고 재생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잘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었답니다. 다음은 시대별로 과거 인류의 화석을 전시해놓은 공간입니다. 다양한 인류의 모습들을 자세히 재현해놓아 직접 만져보면서 관찰할 수도 있어요.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인류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놀라웠습니다. 저는 화석 모형과 함께 키를 비교하며 관람하기도 했어요.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공간 한켠에는 호모사피엔스의 화석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호모사피엔스 화석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며 재밌는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? 화석 모형의 자세를 따라해보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뿌이! 찰스 다윈의 생명의 나무와 종의 기원도 전시되어 있으니 꼭 관람해보세요. 인류는 모두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같은 단일종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도 있답니다. 다음으로는 정말 몇백 년 전 인류가 살았던 것만 같은 동굴로 꾸며진 공간이 등장하는데요. 실감나는 조형물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조명만으로도 놀랍지만 실제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다양한 종류의 동굴 벽화들을 미디어 기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생생한 동굴의 소리와 함께 이 공간에서 미디어 벽화를 감상하다 보면 정말 과거의 동굴로 와 있는 듯한 오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또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예쁘고 귀여운 조각상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답니다. 마지막은 이 공간인데요. 지금은 멸종된 다양한 종의 동물화석과 함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며 앞으로의 생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곳에는 수많은 기후의 변화를 상징하는 디지털 하늘과 하늘 아래에 디지털 호수가 존재합니다.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우리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호수는 물결치며 움직이기도 하고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. 심지어 동물 화석과 우리를 사람들 사이를 선으로 이어주기도 합니다.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여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철학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또 이곳에는 커다란 하트를 보내고 있는 재치 있는 모양의 화석도 있고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의 화석도 있습니다. 화석의 포즈를 똑같이 따라해보거나 옆에 앉아서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정말 재밌었습니다. 또 실제 매머드의 크기를 그대로 재현한 화석도 있습니다. 쉽게 만나보기 힘든 거대한 조형물인 만큼 이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여러 종류의 화석이 많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같은 공간 한쪽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사용했던 도구들이 시대별로 구분되어 전시된 곳이 있는데요. 석기 각각의 이름도 알아보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관람하다 보면 호모사피엔스들의 당시 생활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. 석기를 이렇게 한 대 모아 관람해본 것은 처음이라 정말 신기했어요. 이 공간 주변에는 또 다른 참여형 미디어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여 전시를 구성하고 있어요. 정말 재밌고 신기했습니다. 호모사피엔스의 모험심이나 언어의 발달,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생생하게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알차게 관람한 전시였어요. 호모사피엔스 전시에는 여러가지 문화 상품들도 있는데요.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. 에머드가 포인트인 밝은 노란색의 에어팟 케이스, 선사시대 인류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핸드폰 케이스, 요즘 가장 필요한 아이템인 마스크 스트랩, 마지막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전시도록입니다. 전시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간직할 수 있어요.
제가 보여드린 문화상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뮤지엄 샵에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종류와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꼭꼭 참고해주세요. 여기까지 저와 함께 전시를 관람해보셨는데요. 진화에 대한 학술적인 정보는 물론 철학적이고 다양한 깊은 고민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전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전시 꼭 방문해보세요.